역전의 인생 역전의 사나이. 아, 이렇게 밝으신 분이 인생 역전이 있단 말이에요? 대충 감이 옵니다. 아, 나 전혀 그래 보이진 않는데. 예. 어떤 고민인가요? 뭐 제가 사실 어릴 때부터 10대 때부터 제가 지금 오늘의 이르기까지 제가 지금 한국 나이로 73세시거든요. 근데 오늘의 오기까지 정말 진짜, 제가 어떤 어떤 불행의 쓰나미가 왔다가 또 잠깐 행복이 있었다가 제가 방송국에서도 제일 촬영하다 제일 많이 다친 사람이 하나고 그리고 또 이런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정말 그런 굴곡이 정말 많았죠. 아니 근데 오늘 사실 이런 말씀을 듣기 전에 왜요? 사실 또 이 형님의 또 인생 스토리가 또 아주 그냥 우여곡절이 아니, 지금도 많습니다. 대단한데 또 인생 역정이 있나요? 있죠. 이 형님께서 까딱 잘못했으면 이 세계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아주 어두운 세계 우두머리로 만났을지도 몰랐다.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이게 또 무슨 말씀이에요? 소위 말하는 그냥 깡깡. 에이, 설마요. 네. 아니요. 제가 이제 어릴 때 무슨... 운동을 잘했어요. 무슨 운동 하셨어요? 그 옛날에 가라데죠. 그래. 지금 태권도죠. 태권도. 예. 네. 근데 그거 운동을 배우면요. 그 수양이 안 되면 그 운동은 흉기지. 그래요, 그래요. 그게 운동이 아니에요. 수양이 돼서 내가 하면은 아, 저 정도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야 되는데 그냥 조금 잘 나가니까 그냥 한 방 갈기면 자빠지거든. 그러니까 그냥 아, 이거 내가 굉장하구나.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인간이 버려지는 거죠. 아니, 근데 진짜로 아니, 대단한 분이시네, 알고 보니까. 네, 제가 그래서 고등학교를 제가 네 군데 다녔어요. 졸업도 4년 만에 하고요. 왜 그런 거예요? 계속 이제 잘린 거예요? 아니면은 학교에서 좀 나가달라고 그러는 거지 뭐. 예. 아, 나가달라고. 정학이지 정학. 아. 제가 그 지금 JTBC 전신인 TBC 제가 공채 국위 탤런트로 시작을 했어요. 그 공채로 들어갔는데 그때 그 있던 그 조직원들이죠. 따라오지 않아? 방송까지 날 찾아왔어요. 그렇지. 조직 나가려고 그러니까. 아니, 나가려고 왜? 그런 게 아니고 뭐야? 네 주위에서 괴롭히는 애들 있으면 명단만 달라고. 명단만 달라고.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. 어머. 예. 어머야. 그래서 그때 뭐 그냥 거의 두목이셨군요. 아니 뭐 두목. 아니 그래서 그 명단을 넘겼나요? 명단을 좀 넘겼나요? 아니 안 큰일 나죠. 그러면 뭐 이순재 선생이나 신구 선생님 다 죽었지. 죄송합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신부님. 야, 빵 터졌다. 아니, 죄송합니다. 아니, 지금 들으니까 옛날 얘기예요. 아니야, 지금 저 그 양반들이 괴롭혔었다는 얘기가 되네. 뭐? 괴롭혔다는 것보다도 아무래도 뭐, 이제 선배님이니까. 네, 대사 인지라고 그러면은 야, 어쩔 때 뭐 했냐는 나 당시 그랬죠, 뭐. 우스갯소리인 거죠. 아, 우스갯소리로? 아버지 걱정 많이 하셨겠어요. 그랬겠어. 진짜로요? 예, 예. 그래서 아버지도 그랬죠. 야. 너 깡패 되려면 나가서 큰 깡패 되라. 동네에서 애들 패고 댕기지 말고 큰 깡패 되라 하고 그랬는데 아버지 엄청 엄하셨을 것 같은데 아버님 예, 때문에 좀 엄하셔도 좀 그래도 좀 합리적인 분이셨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아버지가 진짜. 군인들한테 그 찝차를 갖고 와서 얘를 학교까지 좀 싣고 가서 넣어줘라. 그렇게 학교를 그렇게 보내고 그랬죠. 찝차를 제가 가져와서 학교를 넣어줘라? 예, 학교를 안 가니까 아, 그래서 아버님 때문에 그래도 바른 길로 다시 가셨구나. 예, 아버님은 돌아가셨지만은 네. 그래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제가 배우 한다고 그럴 때도 제발 그 삼류 배우 되지 마라. 꼭 그렇게 말씀하셨고 항상 응원해 주시고. 예, 예, 예. 그래 진짜 항상 그래 바른 부모 밑에 바른 자식이 나는 거야. 지금 뭐 인생 역전 사나이가 이게 고민이신데 도대체 뭐가 고민이신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지금 탄력성 있어서 지금 극복하셨는데 뭐 다른 게 또 있나요? 제가 보기에는 네. 우리 또 선배님께서 아마 인생의 굴곡이 아마 이거 말고도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, 더 있나요? 네,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야 이분은 정말 오뚜기 같은 사람이구나. 네. 계속 이 듣다 보면 죽다 살아난 사나이를 바로 우리 선배님을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. 죽다 살아난 사나이요? 야, 건강 쪽에도 큰 문제가 있으셨나요? 전혀 지금 외모로 보기에는 그냥 막 광이 막 나시고 막 개그림이 쫄쫄쫄 흘리시고 너무 좋아 보이시는데 그러니까 그때 네. 태조왕건 당시 이제 네. 다쳤을 때 이제 몸에 자꾸 염증이 많아지더라고요.
건강검진해도 염증이 많아지고 혈액검사해도 염증이 많아지고 그게 그때 머리를 다치면서 실은 내가 균형감각을 잃어서 조금 흔들리고 잘 걷질 못했어요. 그랬구나. 근데 그때 아이고, 제가 세상에. 고관절도 다쳤는데 그 고관절에서 계속 염증이 생겨나면서 괴사현상이 와요. 아~ 그래서 괴사현상이 와서 저는 지금 여기 그 고관절 인공관절을 했습니다. 지금 오른쪽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예. 어머. 그러니까 고관절에 그런 괴사까지 일어날 정도면 그러니까. 아마 만성염증이 있으셨을 것 같고요. 이 만성염증은 항상 이제 문제가 빵 터져야지 그때 그래. 이제 저희가 알 수가 있거든요. 평소에는 이제 잘 모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. 그러면 지금은 완전히 염증에서는 벗어난 거예요? 예, 그러니까 이제 염증 수치가 이제 그 높았었는데 계속 높아서 그때 종합검진을 2002년도인가 하는데 그때는 췌장에 종양이 온 거예요. 네? 저런? 예, 그 초음파로 해보니까 종양이 와서 대학병원 가서 해봤더니 약 1.4cm 크기다. 뒤에 4.2cm까지 자랐어요. 어머. 그래서 그때는 이미 MRI를 찍어보니까 주위가 부패해 있다. 어머. 그래서 저는 그 췌장 종양 수술을 했는데 췌장이 지라라고 해서 요만하거든요. 요만한데 이 머리 부분에 나면은 대부분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. 머리 부분에 나면 꼬리 부분에 나면 좀 괜찮대요. 근데 저는 가운데 부분이 나가고 가운데를 잘라냈어요. 어머. 가운데를 잘라내서 그 꼬리 부분은 위에다가 저는 지금 위 내시경 해보면 위 안에 막 이런 밧줄 같은 게 있어요. 그게 이제 그 췌장 끝 부분을 이렇게 째고 위에 연결해서 그렇죠. 놔두고 어머. 머리는 머리를 놔두고 어머. 그러니까 아마 뭐 그런 거 보면 저도 얼마 못 살 거예요 아마. 아니 제 생각에는 역전의 사나이가 아니라 천운의 사나이다. 진짜 천운이고 거의 신의 아들이신데요. 신의 아들이다. 보통 이런 병은 그 선생님 아실 거예요. 한 철을 못 넘긴다. 어머나. 당신 180일을 못 넘긴다 그랬어요. 어머, 그런 말씀을 직접 들으셨어요? 예, 들었죠. 예, 예, 예. 야, 근데 진짜 뭐 건강 이력도 파란만장하신데 지금 너무 잘 관리하시고 너무 다행이네요. 뭐 더 없죠? 이제 여기서 끝난 거죠. 혹시나 더 또 저도 그러면 좋겠는데 또 있으세요? 응? 예, 또 한참 세월이 흘러서 2020년 그 우리 탤런트 우리 그 종합 검진을 했는데. 네. 그 위암 초기 판정을 받아갖고 또 그래서 가로 세로 4cm 정도의 도포를 떼어내듯이 그 내시경으로 어머나. 그렇게 아이고야. 해서 예 그 위암 수술을 했죠. 예, 예. 위암 수술까지 하셨어요? 예, 했죠. 예, 예, 예. 야 이거 진짜 정말. 그래서 완치 판정은 받으신 거예요? 완치 판정 아니 못 받고요. 이제 올해가 3년 차인데 이제 내년 올 9월에 또 이제 가죠. 가서 또 다시 넣어서 사진도 찍고 피검사도 하고 뭐 이래갖고 아마 그. 또 괜찮아. 그 아마 그 내력을 또 볼 거예요. 아마. 내력을. 예, 예, 예. 아니 근데 이렇게 계속 이제 약간 뭐 염증이다 이런 거 보면은 어떠세요, 김용 마스터? 약간 좀 뭔가 뭐 생활 습관이 역전이 아니라 난 저런 정도로 이 저기 위기를 이겨냈다면 그건 기적이라고 보는데. 기적이지. 이제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.